한국에서 큐티 캠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캠프인데요.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인데 어젯밤에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앞다투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죠. 한 아이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엄마와 자기들을 그렇게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선생님인데 학교를 마치고 나면 맨날 어디를 가는지 나 혼자만 저녁을 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는지 항상 집에는 없다고, 그러면서 자는 컴퓨터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네. 나는 벌써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의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냥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나던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참 송구스럽지만 목사의 자녀, 의사의 자녀,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숨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숨길 수 있고, 우리가 감춘다고 하면 얼마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회복함을 얻는 그러한 큐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4월 6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콰이어 타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했던, 원하고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만찬의 내용이 나오죠. 잔을 나누게 하시고 떡을 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잔을 나누는 그러한 세 가지의 순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 제자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나 자신의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아마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떡을 가지고 오늘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잔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패스오버, 오늘 유월절 식사예요. 오늘 패스오버, 무엇이 있었을 때 패스가 되었습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오늘 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있는 집은 어떻게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그 피가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피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는 새 언약의 피인데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을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오늘 새 언약을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끝까지 너희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에 오늘 달려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식사 때 오늘 생명을 주고 오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 생명을 주고 오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생명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곧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결국 성령 받고 돌아올 제자들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날 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식탁 앞에서도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끝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오늘 몸을 줄 것이고 오늘 피를 주어서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운명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생명 공동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늘 성령 받고 돌아와서 정말 리얼하게 이제 생명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볼 때 떡을 주시는 이유가 몸을 주시는 것이었고 그 이유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순종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하면 참 좋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우리 친구들의, 우리 주위의 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배반할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성령받고 다시금 우리에게 운명공동체로 생명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님 내가 몸을 주고 내가 새 피를 주어서 새 언약으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공동체요 운명공동체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주인공들이 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운명공동체로서의 마지막 때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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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